처음 진돗개를 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직접 키운 것도 있지만 이제 위에 어르신들이 키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기억나시는 게 그것은 예. 우리는 그러니까 그 모리 타메조 교수가 진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할아버지가 그런 사냥하는 개들을 노루 잡던 개들을 키웠어 예. 계속. 그러고 이제 또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는 먹고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다시 이제 진도 들어와서 그냥 할아버지 밑에서 농사짓고 그냥 살아버렸었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개들을 대를 이어서 이제 키워왔었고. 아니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그냥 마당에 개가 있었어 그냥. 예. 근데 그때는 내가 진도에서 그런 짐승이 없으니 내가 자랄 때는 그런 사냥하고 그런 것을 그 듣고만 자랐지 그걸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예. 그러고 내가 처음에 그 개를 노루를 잡았던 것은 그 개가 그날 때 보면 우리 이웃 마을에 저 보전이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바닷가 있는 쪽 한쪽 들어가는데 예. 그런 데에서는 그런 데는 노루가 우리 고라니 지금은 이제 육지에서 노루하고 진도에서 노루가 달라. 예. 그 육지에서는 고라니라는 것을 진도에서는 노루라 노루라고 예. 육지에서 노루를 보면 엉덩이 허영 그걸 예. 고라니라고 이제 진도에서는 그랬었는데 예. 가면 그 보전이나 그런 데는 바닷가에 있고 더 해진 데라 짐승이 더 있어서 노루가 더 예. 빨리 고라니가 생겼는데 번식돼 갖고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보면 거기에 열교시라고 한열교시가 보면 그집 개가 우리는 개 요쪽 근방은 노루가 없어서 사냥 못 하고 있을 때 거기는 있으니까 그 양반은 옛날부터 거기도 일제 말년부터 사냥을 했던 예. 집이라 그런 데 개를 길렀었는데 그 개가 야 겨울에 해가 짧으니까 근데 그집 개들은 적었어 그 개가 예. 그냥 스피드가 별로 안 났는데 끊기는 있었는데 이제 그런 때는 겨울에 그 별로 놀이가 없으니까 마을 입구에서 그큰 파우떡 입고 갔는데 지금은 그는 어렸을 땐그 파우떡이 커 보였는데 지금은 야채지 나갔는데 예. 거기서 전부 다그 우리 또래 애들이 이제 전부 다 놀고 그럴 텐데 아쫙그 마을에서 이렇게 그 노루가 오는데 비틀비틀 걸어오고 가만히 섰으면 기어도 써 조금 떨어져 갖고 있고 하다가 와서 무는 것을 처음 이제 봤었어 그 사람이 칸도 우들이 가갖고 그 노루를 발로 발로 차버렸어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저 누가 주인이 어디서 왔는가는 그걸 저 개라고 그래갖고는 그 노루를 이제 뺏어갖고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 뒤로 내가 그 누군이 그때 많이 왔는데 겨울에 티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눈 속에 이제 근데 호기심이 올라갔는데 예. 본캐는 노루가 막그 튀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개두 마리가 혓바닥 쭉 쳐져갖고 이제 그 억센에 그런데 혀 이렇게 막 얽어갖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는 줄줄 따라다녀. 그런 것도 발 실었고, 이제 눈밭에서 있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 와버렸는데, 그 개들은 스피드가 안 나요. 그지 개들이었는데, 안 나니까 이제 그 앵무리라고 그 지금 송가인 아주 유명한 예. 그지 그 동네 마을에 있는데, 그 이제 조영인 씨라고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이제 우리 동네에 왔다가 그런 때는 다 걸어 다닐 때니까. 예. 걸어가는데, 이 노루라는 놈이 엉뚱한 못 올라가고, 올라가려다 넘어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내 보는 거 와버렸어요, 그냥. 그랬었고, 그때가 이제, 같은 겨울인데, 예. 한 해인데, 그때는 우리는 그런 계획 없었고, 하거든요. 우리는 삼당리 백구를 이제 사와갖고, 그때부터 이제 사냥을 나는 이제 아, 본격적으로 이제 예. 했었고. 아, 걔는 태어날 때부터 집에 있었고, 또, 모리 교수가 들어오기 전부터 집에서 사냥을 했었고,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어렸을 때 예. 보면은 할아버지나 이제 보면 할아버지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그 예. 양분들이 이제 손님으로 이제 와갖고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평도 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함께 그 사람들도 옛날에 그 육지로 원정 다녔던 사람. 예. 그런 사람들, 홍석 씨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예. 육지까지 원정 다녔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때도 보면은 그 여름에 온게그 관계 모시 저 뭐냐 그 광목으로 그 의뢰단은 전부 다 그런 걸로 이제 옷 맞춰서 함저 뭐냐
그 비단 옷은 아니어도 그런 걸로 예. 바지 한복 바지 돈방에 있고 예. 그래갖고 막 그 옷구름으로 매니까 뭐 와, 지금같이 뭐 넌닝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 툭 다 나오고 뭐 배꼽도 보이고 예. 이제 영감들이 이제 그래갖고 있으면서 이제 막걸리 이제 할아버지는 한 잔씩 하시면서 그 옛날 그 사냥하는 개들 얘기하고 뭐 옆에서 이제 함께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계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호기심이 있었고, 예. 언제 또 우리도 그런 길을 키워봐야 되겠다. 예. 근데, 그랬었어요. 그걸. 그러면서 컸으니까 나는 뭐 그런 길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길을 접했네요. 사냥을 접했고, 예. 이야기를 들었고, 예.